14일 격리 기간은 훨씬 지나서 17일 만에 바이러스 증상이 발현이 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28번째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우리 정부가 정한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컨대 14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말로 아찔한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볼 텐데요. 28번 확진자의 상황이 오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복기 14일 무증상 감염 28번 환자 미스테리. 통상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 그래서 격리도 14일간. 그런데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28번 확진자는 31살 중국인 여성인데 국내에서 확진이 됐죠. 잠복기를 지난 발병이다. 무증상 감염이다. 감염 경위가 오리무중입니다. 미스테리예요. 혹시 진통제 먹어서 증상이 발현됐는데 이걸 몰랐던 걸까?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강한 근육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로서 모를 수가 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3번 확진자와 두 차례 강남 성형외과를 방문했던 인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8일 앞서 성형외과에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먹었다는 사실도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월 10일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17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통상 격리하는 14일을 훌쩍 지났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능성 1. 증상이 없었으나 잠복기를 지나서 감염이 됐다. 가능성 2. 잠복기와 상관없이 무증상 또는 감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 감염 상태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인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질문에서는. 오늘 바이러스 전공하신 저희 돌직구쇼의 김정기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일단 각당 가장 걱정되는 건 교수님. 네. 이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격리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치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잠복기 최대 잠복기 14일을 넘겨서 발병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뭐 특정 사례이긴 하지만 잠복기가 최장 24일까지인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동안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에 더 비중을 두지만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인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외적인 게 변수가 돼서 이 변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 부분을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뭐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3주까지 확대할 방안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제 에어로졸 전파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파 양상을 보고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지금 일본 그 크루즈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135명 확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700명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 400여 명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35명이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어로졸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특히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즉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이런 그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 바이러스의 일부가 공기 중에 부유를 하면서 공기 전파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단기간에 135명이라는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공기 전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전공도 바이러스만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라는 의미는 그냥 가깝게 침이 튀기거나 비말로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못 만났어도 공조기가 돌아가는 같은 공간에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못 봤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 지금 그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35명이라는 그것도 일부분만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예. 비말 접촉 플러스 거기에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배제하지 말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주셨어요.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어쩌면 검토하지 아직은 못하고 있는 방안인데 두 가지예요. 자가격리 기간을 2주가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3주로 늘려라.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났을 때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라면 잠복기가 지나서 발현되는 것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산과 진천 등의 생활하고 계시는 우한에서 건너온 우리 교민분들도 지금 14일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14일 이후에 정부가 그냥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한 주만이라도 더, 3주 정도 좀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작은 변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8번 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가격리 2주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검사 없이 밖으로 격리 해제가 됐다라면 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28번 확진자 같은 경우도 14일 지나서도 아무 증상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본인 표현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해봤는데 아뿔싸 지금 바이러스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사례인데 지금 세 번째 전세기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싣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교민들도 특정 지역에서 이제 격리 수용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현 교수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전세기를 타고 세 번째로 오신 우리 교민분 중에서 다섯 분이 어른 세 분과 어린아이 두 분, 다섯 명, 모두 어른이군요. 모두 어른, 다섯 명의 어른, 지금 증상이 있는 거, 유증상자로 지금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밟고서 전세계 타고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증상 검사를 해봤는데 다섯 명에게서 일단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점점 분위기가 제가 요즘에 언론 보도를 이런 걸 보면 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확진자 수는 크게 더 늘지 않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자가 면역으로 나을 정도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했던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가벼운 몸살 독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조장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고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가능한 것을 일단 다 우려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3차 전세기가 들어왔고 중국인 가족 국적의 이제 가족들도 60여 명, 70여 명 함께 지금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오는 과정의 검역도 훨씬 더 예전보다는 단계를 여러 단계 거쳤다고 합니다만 그 가운데 이미 지금처럼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계시다면 무증상인 분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원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아산 진천이 아니라 이천 쪽으로 가신다고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 없었으니까 안심이야가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초기 대응 좀 부족했던 것 사실이잖아요. 뒤늦게라도 좀 대응을 더 철저하게 해서 지금까지 확진자 더 크게 늘지 않은 것, 사망에 늘지 않은 것을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3차 전세기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고 다섯 분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섯 분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사가 들어갈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밝힌 상황인데 일단은 다섯 명의 증상이 있는 우리 국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면 하는 예.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